아이들이 같이 먹는 닭볶음탕이다 보니까 네. 조금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떡볶이 떡 오, 준비했습니다. 떡볶이 떡. 아, 네. 떡볶이 떡. 그렇죠. 먼저 물에 찬물에 담가서 좀 담그는데. 네, 좀 담가 놓으시면 네. 훨씬 더 떡이 잘 풀리니까 훨씬 더 좋겠지요. 자, 그다음에는 제가 여기 대파하고 고추 준비했는데요. 대파 고추는 뭐 그냥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놓고요. 네. 그다음에 대파도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놓습니다. 네. 그리고 청양고추 좀 들어가야 좀 매콤하니 좋잖아요. 가라니 맛있죠. 네. 이거 이렇게 좀 넣고요. 또 아우, 닭볶음탕은 저런 재료들 건져 먹는 재미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간장 네. 너무 맛있죠, 뭐. 아니, 많은 분들이 이제 볶음탕 안에 있는 이 고추 건져 먹으면서 왜 이렇게 고추가 달아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제가 양파를 조금 넉넉하게 넣을 거예요. 저도 좋아합니다. 네, 양파 네. 좋아하시죠? 네네. 저는 이렇게 양파가 넉넉하게 넣어지면 설탕의 양을 반으로 줄일 수가 네. 있으시더라고요. 골프 치러 갈 때만 양파를 잘 안 먹어요. 네. 아, 양파.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불을 켰죠? 네. 하나. 다시마를 준비하셔야 돼요. 아~ 다시마를 준비하시는데 다시마 어떤 다시마를 준비하시냐면 건다시마 사방 한 5cm짜리로 두 장 정도 준비를 하시면 돼요. 네. 마른 다시마. 그래서 네. 네, 마른 다시마. 그래서 냄비에다가 물을 붓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양념장을 만들어서 닭하고 버무려서 익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오늘은 진짜 어머님들이 와 진짜 너무 간편하게. 쉬워 네. 이렇게 간편해 이러는 팁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다시마를 물을 붓고 이렇게 끓이고 있어요. 근데 다시마 우린물은 우리가 보통 건다시마를 맹물에 넣고 30분을 우려낸 게 다시마 우린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다시마 물은 네. 이렇게 냄비에다가 팔팔팔 끓고 있으면 다시마를 넣고 5분 정도 끓여서 건지는 게 다시마 아, 물이에요. 다시마 끓인 물이네 보니까. 네, 그래서 다시마 네. 끓인 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시마 끓인 물을 만드냐면 제가 이렇게 해서 비법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네. 지금 다시마가 이렇게 끓고 있으면 다시마를 5분 정도 끓이고 난 다음에 다시마는 건져내세요. 아, 네. 다시 건져내네요. 네, 네, 다시마는 이렇게 건져내시고 여기에다가 뭘 하냐 하면 제가 양념장을 직접 여기다 풀어서 만들 거예요. 아, 닭을 먼저 넣는 게 아니고요? 네. 양념장을 먼저 네, 왜냐하면 네. 양념장을 따로 만들어서 닭을 한번 무쳐서 다시 볶으면 훨씬 더 어머님들이 조리법이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네. 제가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시마 국물에다가 고춧가루 넣고요. 고춧가루 매콤하게. 네, 고춧가루 네. 넣고요. 이렇게 하면은 고춧가루가 훨씬 더 잘 풀려서 엉기는 맛이 있지요. 네. 여기에다가 간장. 간장. 자, 간장 넣고. 그리고 다진 마늘 좀 넉넉하게 넣으세요. 네. 그리고 여기 맛술 좀 넣어주시고요. 맛술도 들어가야죠. 네. 네. 그다음에 매실청 넣어주세요. 아, 들어가는 거 보니까 닭비린내는 전혀 안 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설탕의 양은 반으로 줄였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설탕은 한 1과 2분의 1 큰술 또는 한 큰술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네. 만약에 나는 단맛을 조금 더 진하게 느끼고 싶다 그러면 두 큰술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섞어요. 그러면 고춧가루가 풀리면서 네. 엉기면서 이렇게 보글보글 이제 끓잖아요. 네. 이렇게 끓을 때 뭘 넣냐 하면 맹물에다가 닭을 넣으면은 닭을 제가 기껏 이렇게 다 밑간을 해놨는데 네네. 이렇게 끓는 물 부어서 데쳐놓고 생강으로 이렇게 좀 누린 맛도 잡았는데 그쵸? 맹물에다 하면은 닭이 다시 또 풀려서 안에 있는 잡내가 흘러나오겠죠. 네.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끓는 물에 아, 양념을 타한 네, 끓는 네. 물에다가 이렇게 양념물에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습니다. 요게요. 세상 간편해요. 그러네요. 네. 제가 야 여기...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네. 이렇게 간편해질 수가 있네요. 네. 네. 자, 요거 집어넣고요. 그러면 닭만 집어넣으면은 익히는 시간이 조금 되니까 네. 여기다 같이 익히려고 감자도 익지 않은 감자도 같이 네. 네. 같이 집어넣어요. 사실 닭보다도 감자가 더 늦게 익어요. 맞아요. 네네. 네.